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음을 추가하는 방법, 건물 배치와 좀비에게 피해를 입히고 HP바를 표시하여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 카메라가 벽을 통과하여 비추지 않고 벽에 부딪혀 비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소리와 탄창을 교체할 때 나는 소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총소리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을 구매하고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해당 에셋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한 후 임포트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에셋 폴더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 효과음을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애드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오디오 소스를 추가합니다. 이 컴포넌트가 있어야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퍼티에 있는 플레이 온 어웨이크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게임 시작과 동시에 등록한 소리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헤더를 선언하고 이름은 웨픈 사운드 이펙트라 정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등록하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오디오 클립의 변수로 슈팅 사운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총소리를 등록할 것입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오디오 클립의 변수로 릴로드 사운드를 작성합니다. 한창 교체 시 여러 개 소리를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배열로 작성합니다. 오디오 소스의 변수로 웨픈 사운드를 작성합니다. 시작 함수에서 웨픈 사운드의 변수에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오디오 소스에 접근합니다. 스크립트 아래로 이동합니다. play 웨픈 사운드 함수를 작성하여 공통적으로 오디오를 받아와서 플레이 되게 합니다. 인자로 오디오 클립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웨픈 사운드의 클립에 사운드를 등록하고 play 함수를 이용하여 재생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사운드를 등록하겠습니다. 총소리에 임팩터 오디오를 추가합니다. 탄창 교체 시 등록할 오디오로 쿡, 하이 액션, 데이 샷을 추가합니다. 다시 플레이어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릴로드 웨픈 클립 함수에서 탄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리를 추가합니다. 릴로드 사운드를 작성하고 첫 번째 배열인 0을 작성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으로 릴로드 인서트 클립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 탄창을 끼울 때 나는 소리가 재생되게 릴로드 사운드의 두 번째 배열인 1을 작성합니다. 릴로드 함수로 이동하여 총알이 장전되는 소리가 나도록 릴로드 사운드의 세 번째 배열인 2를 작성합니다. 총소리는 총알이 없을 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슈팅 함수에 인자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인자로 오디오 소스인 웨픈 사운드, 네 번째 인자로 오디오 클립인 슈팅 사운드를 작성합니다. F12 단축키를 눌러서 슈팅 함수로 이동합니다. 함수 인자로 오디오 소스와 오디오 클립을 작성합니다. 총알이 발사되는 코드에서 총소리가 재생되게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릴로딩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탄창이 다시 활성되는 지점에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이벤트를 선택하고 릴로드 인서트 클립 함수가 호출되게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소리가 더해지니 총을 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건물과 몬스터를 배치해서 재미있게 총을 쏘도록 해보겠습니다. 큐브와 스피어, 캡슐은 이제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설명란에 좀비와 맵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을 구매하고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해당 에셋을 선택하고 다운로드한 후 임포트하여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에셋의 머티리얼이 기본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URP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의 우측 3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머티리얼만 검색하여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분홍색으로 표현된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왼쪽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렌더링, 머티리얼, URP를 선택합니다.
그럼 URP에서 사용 가능한 머티리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지 못한 머티리얼은 URP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우선 그대로 둡니다. 먼저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배치는 저와 비슷하게 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건물들을 모두 배치하고 나면 레이어의 설정은 그라운드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배치합니다. 벽도 모두 배치하고 나면 레이어의 설정은 그라운드로 변경합니다. 이제 좀비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가 있는 폴더로 이동하여 프리팹에 베이스, 모바일 폴더에 있는 좀비 프리팹을 배치합니다. 좀비를 클릭해서 보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컨트롤러가 비어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폴더에 있는 컨트롤러를 추가합니다. 총알과 충돌을 감지할 수 있게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애드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캡슐 콜라이더를 선택합니다. 콜라이더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에디터 콜라이더를 켜줍니다. 센터에 Y 값을 수정하여 높이를 맞춰주고 라디우스 값을 변경하여 넓이를 맞춰줍니다. 좀비가 작은 것 같으니 스케일 값을 조금 증가시킵니다. 앞서 만들었던 에너미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프리팹의 변경사항을 저장하기 위해 상단에 오버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변경사항이 나오게 되며 Apply All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팹 에디터 창에서 수정하여 저장하지 않아도 프리팹이 저장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태그와 레이어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를 클릭하고 Add Layer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며 여기에 태그와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Enemy라 정합니다. 다시 좀비를 선택하고 아까 추가한 태그와 레이어의 Enemy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매니저 프로퍼티에서 타깃 대상인 레이어의 에너미를 추가합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최대 HP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으로 변경합니다. 블렌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충돌을 감지하는 onTriggerEnter 함수로 이동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Compare 태그를 이용하여 충돌 대상이 Enemy 태그를 지정한 경우 조건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충돌 대상의 Enemy 컴포넌트에 접근하여 현재 HP 값에서 1을 빼주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알을 맞게 되면 HP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비의 HP를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HP 바를 만들겠습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좀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캔버스를 추가합니다. 랜덤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합니다. 캔버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슬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슬라이더가 잘 보이게 캔버스 위치 값을 초기화하고 스케일의 값을 0.01로 변경합니다. 슬라이더를 선택하고 높이를 머리 위로 설정합니다. 높이와 넓이를 줄여서 보기 좋게 만듭니다. 슬라이더의 둥근 모양인 핸들 슬라이더 에리어는 제거합니다.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연한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필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설정합니다. 슬라이더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의 밸류 값을 변경하여 확인합니다. 꽉 차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 어레이의 왼쪽과 오른쪽의 값을 0으로 변경합니다. 필도 0으로 변경합니다. 꽉 차 보이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제 이 HP 바를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게끔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룩 UI라 정하겠습니다. 룩 UI 스크립트를 캔버스에 추가합니다. 룩 UI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HP 바가 카메라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변수로 캠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캠의 값이 없다면
find game object with 태그를 이용하여 메인 카메라를 찾습니다. 찾았으면 카메라의 컴포넌트를 가져와 대입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캠이 값을 가지고 있다면 트랜스폼의 lookAt 함수를 이용하여 캔버스를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현재 위치에서 카메라의 전방 벡터를 더한 위치 값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캔버스는 카메라의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자로 카메라의 회전에 따라 위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에너미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더를 등록해주기 위해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합니다. 슬라이더의 변수로 hp-bar을 작성합니다. 슬라이더의 밸류 값이 플롯 변수이기 때문에 int로 된 변수를 플롯으로 변경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hp-bar의 밸류에 현재 hp와 최대 hp를 나눈 값을 대입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좀비를 선택하고 enemy 프로퍼티에 슬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총알에 맞게 되면 HP에 따라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HP바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잘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벽에 부딪히면 통과해서 보이는데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콜리전에 그라운드를 추가로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벽에 부딪혀서 비추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음과 건물 배치, 좀비의 기본적인 설정과 카메라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